헤드를 보시면 이게 헤드입니다. 일단 소재부터가 에바폼이라 탄성 소재를 이용하고요. 앞뒷면이 스파이더존, 이 안에는 수만 개의 갈코리가 숨겨져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함께 드릴 분산사 패브릭 펼쳐놓고 네. 올라갑니다. 촥! 촥! 붙여서 바로 청소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야, 이렇게 해서 빠르죠? 저는 힘들게 청소하지만 네? 한 손으로 정말 쉬면서 놀면서 슬슬 그렇죠. 문질러 가면 청소 바닥이 이렇게 바닥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게다가 청소가 끝난 뒤에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오리 나갈 염려가 없는 거고요. 없어요. 또 집에 보면요. 정적이 청소포가 쌓여있는데 펼쳐놓으세요. 네. 싹쓸이에도 올라갑니다. 촥! 촥! 붙여서 앞뒤면 사용하시면 머리카락 구름먼지가 쫙 달라붙겠죠? 떼서 버리면 청소 끝난 거고요. 그렇죠. 심지어 물티슈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티슈도 네. 사실 브랜드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자, 바닥에 굳이 걸레질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혼자 네. 사시는 분들 반가운 소식이 올라옵니다. 촥촥 붙여서 사용하시면 걸레질 정말 싫으시잖아요. 네. 물걸레질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바닥 청소하시고 외출하시면 집에 들어왔을 때 상쾌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어머나 뭐 남아있다고요? 뒤집어서 다시 한번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주시면 깨끗해지는 게 바로 더블앤더블 싹쓸이의 편리함입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유리창 청소할 때 제일 고민됐던 게 팔이 안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고민 없이 길이 조절됩니다. 네. 의자 밟고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유리창 청소할 때도 양쪽을 다 쓸 수 있는데 한쪽은 물이나 유리 세정제 뿌려주시고 반대편 뿌리지 않았습니다. 젖어있는 부위로 유리창을 부드럽게 쓱쓱쓱 닦아주세요. 쉽죠? 어머나 유리창을 닦고 났더니 물기가 남아있다고요? 네. 뒤집어서 마른 걸레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잠깐! 헤드가 정말 슬림해요. 이렇게 슬림하다 보니까 네. 제 주먹이 못 들어간 공간 싹쓸이 마음껏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별명이 틈새 청소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오. 그래서 생기게 된 겁니다. 진짜 이렇게. 구석구석 네. 편하게 청소하실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지금 싹쓸이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유리창 안쪽에는 이렇게 방충망이요. 네. 아직도 먼지들이 많이 끼어있는 상태로 있어요. 문 못 열어놓겠어요, 이러면. 그렇죠. 방충망 청소할 때도 아이디어 드립니다. 한쪽에다는요. 네. 물이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천연 세정제 뿌려주세요. 반대편 뿌리지 않았습니다. 방충망 청소할 때 요령. 먼지 날리면 안 돼요. 부드럽게 그렇죠. 갖다 대고 슥.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아~ 그 옆으로 또 갑니다.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네. 물기가 남아있죠? 뒤집어서 마른 걸레로 마무리해 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 깨끗한 방충망으로 변신!